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시 피어나는 죽과 예라는 주제로 전통 공예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주경 장형익 작가의 초대전이 전남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벚꽃 창신의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는 지난 1월 19일부터 여수시 공예협회장을 맡고 있는 주경 장형익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시 피어나든 죽과 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전통 공예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 전갈 대나무, 스탠드 조명, 선비 단소, 대금 지팡이 등의 작품 130점이 오는 7일까지 전시됩니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선보인 이번 작품들은 공예품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수 있어 시선을 끕니다. 이번 전시 주제는 다시 피어나는 죽과 예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게 어떤 그냥 단순한 대나무가 아닌 새로운 어떤 예술적인 가치와 어떤 그런 새로운 생명력을 이렇게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요. 또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준비했던 작품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달빛 갤러리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대나무의 종류도 보실 수가 있고 또한 다양한 대나무가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탄생하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이 대나무의 어떤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고 멋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 작가는 우연히 청학동에서 죽공예 작품을 접하고 그 매력에 빠져 공예 입문해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특선 등 30여 회의 수상 경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전통 공예 기술을 23년 동안 고스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죽공예 작품들을 통해 우리 전통과 현대 공예의 참다운 가치를 재조명하고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